think you can hide.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비스트워즈 제품들만 리뷰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무비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제품은 이제 범블비 무비에서 나왔던 앞에 조금 나왔어요. 이제 범블비를 조금 괴롭히다가 죽은 산산조각이 난 3E사에서 나온 블리츠 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범블비 무비 예고편을 보시고 스타스크림으로 알고 있던 녀석이었는데 뭐 저만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이제 블리츠 윙이라는 아이였고요. 이거는 일단 이제 3A사에서 만든 비변형 제품입니다. 변형이 되지 않고요. 대신에 그만큼의 퀄리티를 높여준 제품이고요. 이전에 나왔던 범블비 무비 주인공인 범블비 디럭스 사이즈 범블비 다음 후속작으로 나온 이제 블리츠윙이라는 제품입니다. 박스는 은근히 커요. 박스가 은근히 크고 박스 아트샷은 역시 3A사답게 멋있게 들어가 있고요. 앞에는 이제 트랜스포머 범블비 디럭스 스케일 피규어 그리고 3A 적혀 있고요. 그리고 밑면에는 이렇게 뭐 홀로그램 스티커가 들어가 있고요. 옆에는 디셉티콘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월드 오브 3A,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거 적혀 있고요. 하스브로 마크도 들어가 있고요. 뭐 박스 아트샷은 이제 정면 말고는 뭐 따로 뭐 볼 게 많이 없고요. 이제 3A사의 박스들이 그렇듯이 이제 앞에가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면 이제 블리츠윙, 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도 도색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3A사의 범블비의 도색처럼 조금 녹슨 효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효과예요. 이런 기계들이 좀 녹슨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걸 제일 좋아하고 일단 무기들도 많고요. 일단 몰드들이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박스를 개봉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여시면 박스는 플라스틱 박스로 되어 있고요. 범블비 때처럼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시면 1층을 이렇게 여시면 이렇게 3A 뭐 설명서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3-0 그리고 이렇게 뭐 설명서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뭐 가동률 뭐 아니면 뭐 부속품 루즈들 아니면 뭐 스탠드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서에 뭐 부딪히면 안 되는 주의해야 될 점들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조그만 부속품 같은 것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의 박스에 또 뚜껑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열어주시면 안에는 스탠드가 들어가 있고요. 일단 3A 제품, 디럭스 제품, 범블비도 그랬듯이 자립은 정말 잘 되는데 이제 뭐 공중 포즈나 이런 거를 취하기 위해서 스탠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스탠드는 별거 없이 뭐 플라스틱 좀 딱딱하고 짱짱한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블리츠윙 뒤에 달아줄 수 있는 날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 몰드랑 이 녹슨 기름때가 묻은 도색 효과들이 정말 잘 나와줬어요. 확실히 비변형 제품들은 이렇게 퀄리티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좀 많이 비싼 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싸긴 비싸죠. 아무래도 비싸긴 비싼데 그리고 이렇게 또 다른 한쪽 날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때가탄 기름때가탄 효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뭐 도색은 이것만 봤을 때는 합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루즈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미사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해 주실 수 있는 스탠드 들어가 있고요. 아우, 짱짱해요. 플라스틱. 그리고 이렇게 2층 박스를 보시면 이렇게 뚜껑 여시면 앞에 이 기체 부분 쓸려서 괜히 도색 까지지 말라고 뭐 요런 식으로 스폰지 판 같은 것도 해놨습니다.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이런 포장 하나하나까지 정말 세심하게 신경을 써줬습니다. 이렇게 2층 박스를 보시면 이렇게 무기 이렇게 무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몰드가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그냥 딱 봤을 때 와, 진짜 이건 기계구나 싶을 정도의 몰드로 잘 파줬습니다. 뭐 여기에는 합금이 안 들어가 있나 봐요. 많이 묵직하진 않고. 그리고 이거는 뭐 제트 엔진인 것 같습니다. 뭐 제트 엔진이 들어가 있고 움직이진 않네요. 움직일 것처럼 생겼는데 부러질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대망의 이제 범블비 목소리를 앗아간 독침 같은 무기입니다. 이제 손가락이 변형된 것처럼 이렇게 몰드를 파졌고요. 이게 손가락이고 이 독침 부분은 살짝 연질인 것 같은데 잘못하면 부러질 것 같아요. 조심하시고 여기 위에 부분 뾰족한 부분은 연질입니다. 여기도 연질이고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 파츠 쫙 피고 있는 손가락 파츠가 들어가 있고요. 연질입니다. 되게 마기알몸 손가락처럼 생겼어요. 여기도 이렇게 손가락 들어가 있고요. 이 마기알몸 손가락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체를 꺼내시면 이제 본체는 이렇게 비닐에 한번 덮여져 있고요. 아 역시 비변형은 합금도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묵직합니다. 들었을 때 딱 묵직한 맛이 손에서 딱 느껴져요. 뭔가 부러질 것 같은 부분들이 많아서 조심히 빼주시고 그리고 이 날개 부분 많이 약해요. 많이 얇고 약하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한번 덮여져 있었는데 이건 기스 방지용이고 날개가 많이 약하니까 이제 만지실 때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블리칭을 꺼내 봤어요. 이런 귀부터 해서 얼굴 몰드도 되게 영화와 가장 비슷하게 잘 몰드를 파줬고요. 이런 콕핏 부분도 되게 재현을 잘 해줬습니다. 진짜 그냥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요. 이런 팔 안쪽 부분에 몰드들도 괜찮고요. 이런 배기구 같은 곳에 이제 녹슨 기름때가 낀 느낌도 되게 잘 해줬습니다. 여기 어깨 쪽도 안쪽도 되게 잘 해줬고요. 이 다리 부분도 보시면 진짜 영화에서 나온 거랑 정말 똑같아요. 이제 재현을 너무 잘 해줬고 하긴 비변형이니까 또 이런 재현도가 나올 수 있겠죠. 와, 이 뒤에 몰드 보세요. 야 진짜 이거는 와 만지기가 겁나네요. 이런데도 되게 잘 파졌고요. 일단 정말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일단 동봉되어 있는 누즈들은 여기 일단 제트 엔진 뒤에 여기 날개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요. 너무 힘으로 껴주시면 안 됩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껴주시고요. 이제 날개는 이쪽 안쪽에 힌지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 가동이 돼요. 이렇게 뭐 움직일 수도 있는데 조금 걸리는 부분이 여기서 조금 데미지가 나니까 좀 조심해서 가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사일 같은 거는 안 빠지고 여기도 움직이는 부위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 주셨으면 블리칭 뒤에 여기 허리 부분에 조인트 부분이 있어요. 조인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동봉돼 있던 이 파츠들 뒤에 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껴주셔서 살짝 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설명서 앞에 부분에 붙어있던 이 조그만 파츠는 여기 이제 블리칭 뒤통수에 껴주시면 돼요. 뒤통수에 이 기다란 부분이 밑으로 가게 해서 뒤통수에 껴주시면 되고 꾹 눌러주시면 지가 알아서 들어갑니다. 여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블리칭 머리를 위로 이렇게 열어주시면 이 건전지가 들어가요. 이 건전지는 AG13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건전지를 넣어주시고 이렇게 얼굴을 다시 닫아주시고 이 얼굴 부분, 이 가운데 부분의 뾰족한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불이 납니다. 근데 눈이 조금 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꺼지고 그 다음에 여기 무기 이렇게 들어가 있던 무기 이 양옆에 부분에는 이 미사일 동봉되어 있는 미사일을 껴주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 이렇게 안착 되시면 되는 거예요. 옆에도 이렇게 껴서 이 받침대 위로 안착되게 이렇게 껴주시면 무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처음 만들어줬었던 이 날개 부분을 여기 뒤에 이 등판에 있는 부분에 요 조인트를 껴주시면 됩니다. 딱 소리 나게 껴주시면 블리칭이 완성이 됩니다. 일단 이게 3A사의 범블비 무비 블리칭 이제 모든 루즈들을 장착해 줬을 때의 모습이에요. 일단 가동률은 이제 얼굴은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이 목 부분 안쪽도 가동이 됩니다.
이 목에 걸려있는 부분은 살짝 연질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심해서 가동해 주셔야 되고요. 이 앞에 가슴 부분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팔 옆에 보시면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팔을 일직선으로 펴주실 수 있고요. 여기 팔은 이 날개만 없으면 뭐 이렇게 360도 돌아갑니다. 이 어깨 부분, 이 배기구 부분도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가동에 많이 제약은 안 받는데 뭐 이런데 걸리는 부분 조심해 주세요. 이런데 걸려서 탁 하고 부러지지 않게 이 가슴 옆에 파츠들도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앞뒤로는 그냥 덜그럭거리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위아래 움직이고 팔 이렇게 들어 올리셔서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일단 여기 이제 겨드랑이 부분은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데 뭐 걸리는 부분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팔꿈치 부분 한번 접히고요. 이 안쪽에서 요 조인트에서 한번 더 이렇게 접힙니다. 팔 가동률은 요 정도. 팔꿈치 가동은 요 정도밖에 안 돌아가네요. 이거 뭐 걸려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아직 좀 뻑뻑해서 그러는 건지 좀 무서워서 확 못 돌리겠어요. 그리고 뭐 손목은 볼 조인트니까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 뭐 가동이 자유롭습니다. 여기 안쪽에 이 어깨 안쪽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걸리는 부분 조심만 해주시면 이렇게 팔도 앞으로 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앞에 부분 살짝 들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드시면 여기 안쪽에서 허리 가동도 가능하고요. 이제 허리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진 않고요. 이제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돌아가고요. 발은 일직선으로 펴지는데 이 허벅지 부분에 요 부분을 살짝 빼주셔야 이제 걸리는 부분 없이 일직선으로 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그리고 앞으로는 요 정도 앞으로도 쫙 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무릎은 요 정도로 굽혀지고요. 힌지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관절 부위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무릎은 거의 끝까지 펴주실 수 있고요. 앞으로는 안 펴지고요. 이 중간에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이 중간에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단 더 내려주실 수 있어요. 내려주시면 앞으로는 요 정도, 뒤로는 요 정도, 앞으로는 요 정도, 그리고 옆으로는 이렇게 가동이 가능합니다. 한 번 더 내려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발목은 이렇게 돌아가고요. 이렇게 빼시면 360도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퇴부 쪽, 고관절 쪽에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연결된 부분들이 막 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 주세요. 너무 막 가동률 체크한다고 막 돌리시면 이렇게 막 빠져요. 이렇게 막 빠지니까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부분 이렇게 빼주시면 아까 조립해 놨던 무기를 끼실 수 있습니다. 조인트가 빡빡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껴주세요. 그리고 이런데 뭐 걸리는 부분 없게 조심해 주시고, 이러면 이제 작중에서 쓰던 작중에서 이게 나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대포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대포가 살짝 힌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대포가 되고, 이렇게 손목 빼주시고 이 침 껴주시면, 이렇게 침 껴주시면 범블비 무비에서 범블비의 목소리를 아삭한 그 무기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침 빼주시고 다른 손가락 껴주시면 뭐 이런 식으로 뭐 마기알몸 손가락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좀 3A 디럭스 사이즈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좀 전지가동 손이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이런 건 조금 아쉬워요. 이제 프리미엄 버전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지가동 손이 아니라서 극중에서처럼 멱살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스탠드를 써야겠죠.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3A 범블비보다 저는 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좀 악당스러운 느낌이 훨씬 강해서 더 괜찮기도 하고, 뭔가 범블비처럼 좀 단조로운 구조가 아니라 아무래도 전투기가 변신한 거다 보니까 조금 더 멋있고 날렵하고 강한 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바퀴는 굴러가고요. 일단 좀 뭐 파손이 잘 될 것 같은 부위들만 좀 조심해 주시면 제품을 더 가지고 노시기에는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좀 뭐 얇은 날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고, 이런 가동 부위에서 이런 좀 긁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해 주시면 오히려 더 가지고 놀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작중이랑 정말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도 뭐 그런 거 감안해도 정말 지금까지 나온 블리칭 중에서는 재현도가 제일 괜찮기도 하고요. 뭐 이런 뭐 몰드 같은 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범블비 때도 그랬지만 뭐 몰드 하나만큼은 진짜 정말 잘 파졌습니다. 그리고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리칭 여기 엉덩이 부분에 여기 빼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빼주시면 여기 빈 공간에다가 이제 스탠드 꼭다리 부분을 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결합해서 껴주시면 되고요. 일단 블리칭 자체가 키가 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뭐 스탠드를 끼나 마나라서 이렇게 여기 뒤에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이 앞쪽 부위는 이렇게 올려주시면 조절이 가능하고 내려주시면 고정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좀 스탠드를 세워주신 상태로 해주셔야 블리칭이 이렇게 동동 떠다니는 그런 모양이 나와요. 블리칭 자체가 키가 크다 보니까 스탠드 사이즈는 범블비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3A사에서 나온 범블비 무비 비틀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사고 나서 바로 마음에 들어서 블리칭이랑 범블비 무비에서 나왔던 옵티머스를 예약했는데 블리칭이 먼저 왔어요. 근데 정말 후회가 하나도 안 되는 제품이에요. 당연히 비변형이니까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후회는 안 하겠지만, 이런 뭐 플라스틱 재질이라던가 뭐 도색이나 뭐 도색이 미스도 없고 정말 관리도 잘해줬고 포장도 너무 잘 되어서 오기 때문에 정말 뭐 불만이 하나도 없는 제품입니다. 일단 이렇게 범블비와의 사이즈도 잘 맞고요. 되게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비변형이니까 좋아야죠. 당연히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3A사의 블리츠윙 리뷰였고요. 요새 맨날 비스트워즈 제품만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무비 제품을 받아보니까 진짜 확실히 무비 제품들이 퀄리티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